예, 댓글에서 나온 가디언 오브 더 갤럭시 오늘 보여드릴 건 로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메인 빌런에서 악당이죠. 판타스틱 4에 처음에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어딜 봐도 그냥 생긴 것도 그렇죠. 완전히 악당이었는데 점차 명예를 중요시하는 히어로에 가까운 인물로 변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크리 출신의 뭐 과격파 급진주의자인데, 하여튼 뭐 거대한 우주선인 다크에스터가 거점이고요. 거기에 그 잔다르 시민들한테는 뭐 공포의 대상인데, 주무기는 충격파를 바라는 이 양손 망치라고 합니다. 무기는 멋지게 돼 무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인데, 실제도 이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화 내에서는 저 개인 전투력만으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얘 부하가 제가 가모라였나? 가모라였나요? 테스트였나요? 그좀 헷갈리네. 네뷸라구나. 얘가 부하구요. 자, 껍데기는 아주 멋있게 생겼구요. 무기가 왜안 보여, 근데? 아, 무기 들어있네요. 생각보단 작을 것 같다. 자, 아이고, 깜깜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난 이렇게 테이프를 예쁘게 붙여놨는지. 조만간 보면 또 카드는 또 슈퍼 히어로즈 해서 로키가 들어있네요. 이런 짜자자자자자 뭐 설명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역시 무기는 이게 다야. 무기 이게 다인데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이쪽이 끼워야 되나? 이쪽이 끼워야 되나? 이쪽이 끼워야 되나요? 안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넣어야 되나? 뭐야? 이게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좀 뻑뻑한데, 끼우면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시면, 무기는 왕성했는데, 박스하고 비교해서 다르게, 무기는 상당히 심플하네요. 피규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머리로 되어 있고요. 프린팅은 뭐 데쿨답게 잘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쨔쨔쨔쨔쨔. 뒷모습도 뒤에도 앞뒤도 완벽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바둑 두는 게임 같은 오델로 그런 게임이 생각나네요. 망토가 하나 있네요. 악당 대장이듯이. 대장인데 악당이 망토는 둘러이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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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우시고, 머리 끼워주시고. 난 니가 싫어. 그래, 인상 숙이는 게더 좋아. 가시면 되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헬멧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오, 무슨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독특한 느낌인데, 무슨 귀족이나 신, 뭐왕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무기는 양손에 들라고, 양손 양손 망치라고 그랬으니까. 의자. 이게 들수 있나, 이렇게? 의자. 이게 좀 각도상 쉽진 않죠, 끼우기가. 옆으로 들면 또 멋이 없잖아. 일직선으로 들면. 우선 일직선으로 끼우고 돌려봐야겠네요. 따 참. 저거 빠지네. 이런 모습입니다. 좀 멋지게 돌리려면 이런 쪽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저 모습과 많이 비슷해지죠? 조금 내리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발판만 하나 딸랑 들어 있습니다. 좀 심하죠? 이번에 SY에서는 참 멋진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데쿨 거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가디언 오브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오 이게 나왔네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아주 모자가 마음에 들죠. 무기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긴 하지만,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신 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뒤에 또 이렇게 너구리하고 스타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떼는 것만 하고 보여줘야지. 꽤 독특한 헬멧, 마스크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저 뒤에 나오는 뭐 트렉스, 네뷸라, 가모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별로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요세개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모양도 멋지고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나머지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